안녕하세요. 오늘은 기판 중에 금 추출용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핀보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핀보드에 대해서 제가 많은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제 목소리가 안 나오는 영상이라도 한번 꼭 보시길 바랄게요. 핀보드는 말이 핀보드지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핀만 되어 있는 핀보드도 있고 이렇게 널찍하게 되어 있는 핀보드도 있으며 이 둘을 혼합한 핀보드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문제 하나 내볼게요. 핀보드의 금의 함유량을 알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죠? 맞습니다. 핀보드의 총 무게 중에 금도금이 되어 있는 핀의 양이 많은 것들이 금의 함유량이 높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우선 그렇다면 핀보드도 가벼운 것들이 금의 함유량이 높을 가능성이 있죠. 물론 무거운 핀보드라도 핀에 금도금이 되어 있는 두께가 유난히 두껍다면 기판이 무겁더라도 금의 함유량이 높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가벼운 것들이 대부분 금의 함유량이 높습니다. 그런데 기판도 가볍고 기판에 금도금 된 핀의 비중이 높은데 금의 함유량이 낮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핀에 금도금이 되어 있는 두께가 얇아서 그런 걸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제가 경험한 핀보드에 금도금이 되어 있는 금의 두께는 일정 부분 높기 때문에 아주 나쁜 것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핀보드를 한번 보세요. 기판도 가벼워 보이고 금도금 된 핀의 비중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런 핀보드는 잘 보셔야 합니다. 핀에 금도금이 되어 있는 형태가 한쪽 면은 모두 금도금 되어 있지만 반대쪽은 금도금이 거의 안 돼 있고 끝부분만 금도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핀보드는 위쪽에서 보면 모두 금도금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핀보드들을 금 추출해보면 확실히 금의 함유량이 많이 났습니다. 따라서 이런 핀보드를 매입할 때에는 일반적인 핀보드와 같다고 생각하고 매입하게 되면 크게 손해볼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오늘의 결론, 어설프게 아는 것은 아예 모르는 것보다 독이 될 수 있다. 언니, 오빠, 아저씨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